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뉴스원에 단독으로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비규제 아파트를 많이 찾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요 며칠 제가 방송했던 아산, 충남 아산이 풍선 효과로 외지인 매입 비중이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뉴스가 올라왔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뉴스1입니다. 천안역 비규제 아산 풍선 효과로 외지인 투자가 31개월 만에 최고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월에 아산 외지인 매입 비중이 42.3%, 외지인 거래량이 천안을 앞질러서 천안 규제의 풍선 효과로 아파트 분양권이 웃돈 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 호반 탕정, 호반 서밋 아파트 로또 분양 그 줍줍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분양권이 피가 이렇게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시 주택시장이 비규제 풍선 효과로 뜨겁다고 합니다. 외지인 매입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지인 매입이 활발하면서 주요 아파트 값도 급등세라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은 계속 부동산에다 투자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그 재테크 방법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요즘 코인 거래도 활발한데 부동산 하시던 분들은 부동산이 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경매하시는 분은 또 경매만 하시고 토지 하시는 분은 토지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가장 지금 집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파트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아산에, 아산시. 왜냐면 이게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거래량이 충남 천안보다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은 지금 규제 대상 지역입니다. 아산으로 외지인 투자가 집중된 이유는 바로 비규제 풍선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천안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수요가 바로 옆인 아산으로 흘러갔다. 실제 지난해 12월 1,005건에 달했던 천안의 외진 매입 건수는 올 1월 3분의 1 수준인 323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천안은 이렇게 많이 줄었지만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 비중이 이게 지금 외진 매입 비중 그래프거든요. 올라간 거 보이시죠?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 두 배가 뛰었어요. 지금 42.26%입니다. 외지인 투자로 아산시 주요 아파트 값도 급격히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입주를 앞둔 탕정지구 신축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모습이다. 아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삼성에서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일자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해도 여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동산 투자할 때 비규제 지역을 찾을 때 이런 거 일자리 관련된 거, 이 주변에 호재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KTX역도 가깝고 지금 지하철역도 또 탕정역도 생긴다고 하고 하니까 좀 이쪽을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아산 탕정지구 지웰시티 프로지오가 이 분양권이거든. 분양권이 34평 분양권이 1월에 6억 8,560만 원에 손바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분양가가 3억 4천이었어요. 그럼 프리미엄이 지금 2억 5천이 붙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주택은 호가가 7억 9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지역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오르고 있다면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주로 신축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신축으로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쪽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핫머니가 비규제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아산은 외지인 투자자의 눈에 들어오는 투자처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지 않는 한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천안하고 아산은 사실 서울하고 거리도 많이 멀지 않아요.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보통 1시간 정도 거리는 출퇴근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천안 아산에서 서울 가는 게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거리는 좀 더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워낙 길이 잘 뚫려 있어서 고속도로가 잘 나 있고 막 이러니까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도 사실 천안하고 아산에 지금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천안 아산에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그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거리나 이런 게 많이 그렇게 체감이 좀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많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디스코에서 봤습니다. 지금 여기 아산 탕정 이쪽으로 지금 이미 탕정 트라필리스 아파트가 평균 지금 아파트 평당가가 1,528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분양 33평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준공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아산 탕정 호반 서밋 그랜드 아파트 여기도 지금 새로 신규죠. 그리고 좀 전에 2억 5천 P 올랐다는데 탕정 지오 시티 프로지오 여기입니다. 2022년 1월 예정, 2022년 5월 예정, 내년이네요. 내년에 1월, 5월에 지금 1차, 2차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티 프라디움, 그리고 여기 신혼희망 타운 아파트도 있고, LH도 있고, 지금 이쪽으로도 지금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산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미 여기 평당가가 지금 1200, 1000만원, 1300, 1700,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신라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무슨 아파트인가요? 신한 아파트.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데요. 96년도 준공됐고 여기도 97년도 준공됐고 매매가가 4,542만원이잖아요. 여기는 좀 오래됐고 여기 나홀로 아파트로 있었는데 지금 이 주변으로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탕정지구 이쪽뿐만 아니라 여기 배방 이쪽도 배방도 시내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배방은 또 보면 평당 분양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지금 1,054만원인 곳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700만원대, 600만원대, 500만원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아산에다가 투자를 할 때도 아무데나 그냥 투자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가 좀 더 오를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호재가 어디에 작용할지도 좀 보시고 지금 대중교통 라인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1호선 지나가는 라인이랑 KTX역 그리고 지금 학교 학군 같은 것도 좀 보시려면은 아산에 지금 이 호반 서밋으로 중심으로 여기 초중고가 새로 하나씩 또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탕정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학교가 더 들어오겠죠. 여기는 아무래도 지금 세대수가 많이 분양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은 이미 어느 정도 지역이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작게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아까 호반이었고요. 여기 탕정 트라필리스 있는 데였죠. 그리고 여기 탕정 지구 도시 개발구역. 여기도 지금 계속 개발 중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탕정역이 개발 예정이고 2021년 예정이라고 12월 예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분양권들입니다. 여기 지금 분양권들이 굉장히 오른 거예요. 그리고 평당 지금 평당 분양가가 2,000이 넘었어요. 보이시죠? 2,600만 원, 2,100, 2,200. 지금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청약만 되면 로또라고 했던 거예요. 분양가는 지금 그만큼이 안 되는데 분양가는 1,000만 원대 초반인데 전후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매매가가 분양권 매매가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규제 지역에다가 이제 대출도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니까 더 많이 잘 나오겠죠.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천안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역 건너서 천안이거든요. 여기 아산인데 여기 천안이에요. 근데 천안도 보면은 이 불당 지역 쪽에는 이 평당가가 2,000만 원대, 1,700만 원 막 이렇게 좀 높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요. 좀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500만 원대도 있고 800만 원대, 950, 뭐 500만 원대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굳이 지금 실거주를 본다.
실거주로 본다고 한 때는 뭐 시내권에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 이쪽이 구도심이긴 하지만 사실 가격은 좀 싸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뭐 월세 뭐 아니면 임대 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할 때좀 싸게 좀 구매하겠다 하면은 이쪽으로 좀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니고 난좀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 좀 투자해가지고 이제 좀 비규제 지역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대출도 좀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분양가 차익도 좀 보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산 신도시 이쪽 탕정이나 탕정지구 쪽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안 아산이 제가 천안에서 한몇년 살았었는데 신혼 때 이제 살았었는데 사실 천안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도 좀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 좀 불편한 거는 아무래도 천안이 소비 도시이다 보니까 물가라던가 이런 게막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교통이 좋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지역을 가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서울 쪽으로 이제 경기도권으로 갈때한 시간이면 웬만하면 갈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다시 또살 이제 이사를 가겠다 싶으면 사실 천안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대출받기도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천안이나 아니면 좀 가까운 아산 지역으로 가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지인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한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아산 쪽이 핫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이렇게 거래하시는데 뭐 부동산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리 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